직장을 다니는 50대 중반 남성입니다. 실손보험을 포함해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 중인데요. 보험료가 갱신되면서 오르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20만 원을 넘어가며 경제적으로 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10년 이상 잘 유지해오던 보험들인데요. 계속 유지를 해야 될지 아니면 해지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 이렇게 사연 남깁니다. 네, 50대 또 중반이면 여러 가지 보험들을 납입, 이게 남비입을 할 때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지를 해야 될지 해지를 해야 될지 그것이 문제로다. 선생님, 답변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오늘 보내주신 사연자님의 보험 현황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그 가입하신 보험은 총 3건이시고 월 보험료는 47만 원 정도 납입 중이신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제 알 수 있듯이 어느 부분에 보험 가입이 치중이 되어 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체적으로 가입하신 보험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특약들이 많이 가입이 되어 있으셨는데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핵심 보장을 설명드리면 그 사망 보장으로는 질병 사망 시 5천만 원과 상해 사망 시 2억 원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CI 보험이기 때문에 3대 질병의 진단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 사망 보험금은 변동이 되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진단비로는 CI 보험과 건강보험을 합쳐서 암 진단 시 5천만 원과 유사암 진단 시 500만 원, 그리고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진단 시 5,500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기타 보장으로는 질병 수술 시 10만 원과 상해 수술 시 100만 원 등으로 보장 범위가 조금 낮은 편에 속했고요. 그리고 핵심 진단비인 뭐 유사암 진단비라든지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는 없거나 아니면 아예 작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실손보험은 그 건강보험의 특약 형태로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2008년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입니다. 종합보험 형태로 뭐 질병 수술비라든지 아니면 입원 일당 등 여러 가지 특약들이 구성되어 월 18만 원이라는 조금 비싼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는데요. 그리고 뭐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도 2016년도에 가입한 뭐 보험으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라든지 뭐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그리고 각종 상해 담보들과 적립보험료가 추가되어 보험료를 납입 중이셨습니다. 총 3건의 보험으로 50만 원 가까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시고요. 사연자분의 보험을 좀 진단을 해주시면 어떤지 또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기존에 가입한 보험들을 보면 뭐 현실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오래전에 가입하여 뭐 비교적 유지는 잘 하시는 편이었으나 리모델링이 절실해 보였습니다. 뭐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장 확률이 아주 낮은 중대한 뇌졸중이라든지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 데다 월 보험료 대비 보장 금액이 뭐 보장되는 금액이 너무 적었던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특히나 이번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뭐 사망 보장보다는 진단금을 통해서 생존 시에 그 보장받을 수 있는 실질 보장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상황이셨습니다. 그리고 50대 중반이시기 때문에 보장이 높은 뭐 보장 확률을 받으시기 높은 그 리모델링 받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뭐 뇌혈관 진단비라든지 또는 허혈성 또는 심혈관 진단비에 대한 보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상태이시고요. 유사암에 대해서도 일반암 못지않은 중요한 보장이기 때문에 보장 금액 또한 높게 조정을 해야겠습니다. 그 건강보험의 특약 형태로 가입이 되어 있는 일손 보험은 내년에 재갱신이 되는 기간이라 보험료에 대한 인상 또한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전환 실손을 활용하여 착한 실손 가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건강보험에 세분화되어 있는 각종 특약, 갱신형에 대한 특약들에 대한 정비 또한 필요해 보이고요. 운전자 보험은 가입일이 2016년인데다가 뭐 특약이라든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과 같은 가입 금액이 작으며 현 그 법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 중요한 담보죠. 그 수술비 특약. 실손보험만큼이나 중요한 담보임에도 그 사연자님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질병 수술비가 1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 상당히 문제였습니다. 뭐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특히나 사연자님의 경우 뭐 다빈도 수술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셔야 할 연령이시기 때문에 수술비 보장에 대한 리모델링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수술비 보장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를 해주셨어요.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그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네. 이번 사연자님에 맞는 리모델링을 제안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잠시 수술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보험사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수술이란 그 보험사의 약관을 보시게 되면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대한 절단 또는 절제 등을 조작 등을 가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주의하실 점은 그 흡인이라든지 천자의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수술비 보험은 보험의 건강 의료보험과도 같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그 수술비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술비 보험은요, 보험의 건강의료보험과 같다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비 보험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려요. 네, 제가 방금 전에 수술비 보험은 의료보험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표현 드렸는데요. 자, 보험에는 실손보험이라는 담보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100세까지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과 매년 보험사의 손해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보험료가 인상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담보이기도 합니다. 경제활동 여건이 돼서 뭐 100세까지 납입을 할 수 있다면 또는 자녀가 여력이 돼가지고 납입을 해줄 수 있다면 노후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부담은 사라지시겠지만 하지만 지금 현실상 60대 중반이 넘어가시게 되면 10만 원이 넘어가는 보험료와 70세가 넘어가게 되면 경제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2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내가 필요한 시기에 어쩔 수 없이 해지하고 있는 이러한 사례들, 유지를 못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큰 병은 아니어도 뭐 다빈도 질환으로 인한 자진 치료와 수술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실비 보험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수술비 보험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뭐 우연한 사고로 인한 뭐 수술 또는 뭐 유전,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빈도 수술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히 병원에 방문하는 일이 발생을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실비가 없다면 당연히 병원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모든 비용을 본인 몫으로 떠안게 돼서 뭐 부담을 느끼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요. 또한 노화로 인해서 뭐 디스크 또는 관절에 대한 발병률이 늘어날 텐데 약물 치료만으로는 이제 이런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수술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충수염 즉 뭐 맹장 수술이라든지 탈장 상해로 인한 사고 뭐 즉 골절 사고라든지 이러한 수술들에 대한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술비는 꼭 어른이든 아이든 많이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3세대 실손 보험 같은 경우에는 1세대, 2세대 실손 보험과는 달리 뭐 급여 항목이라든지 비급여 항목, MRI 도수 치료, 뭐 비급여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뭐 특약으로 빠져져 있는 부분에다가 앞으로 나올 4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30%까지 공제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도 보완을 해줄 수 있는 보험 또한 수술비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으셨죠? 수술비 보험은요, 실비 보험 없이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또 수술을 받는 곳, 또 어떤 수술을 받는지 또 이런 거 궁금합니다. 어떤 수술인가요? 네, 그 화면을 보시면 1위가 백내장 수술,
2위가 치핵, 치질 수술, 3위가 뭐 일반 척추 수술, 4위가 충수염 수술에 대한 질병 순위에 대해서 뭐 제가 이거를 그 조사를 하면서 확인해 본 결과 저는 3대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하는 것보다는 일상생활을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많이 느꼈는데요. 이렇게 다빈도 수술에 대한 순위가 올라갈수록 보험, 수술비 보험에 대한 중요성 또한 가볍게 생각하시기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손보험과 다르게 수술비 보험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납입이 끝난 이후에도 만기 시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3대 질환에 대한 보험을 든든히 드러났는데 오히려 백내장, 치질, 그리고 또 충수염 등이 또 많은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례들이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또 수술비 보험 잘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특약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특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 수술비에는 여러 가지 특약들이 존재를 합니다. 질병 수술비 특약, 상해 수술비, 1에서 5종, 1에서 7종, 그 다음 몇몇 대 수술비, 그 다음에 5대 질환 수술비, 2대 질환 수술비, 뭐 마지막으로 암 수술비에 대한 특약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요. 각 특약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질병 수술비 특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범위가 넓은 특약으로서 뭐 절제, 절단에 속하는 수술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해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뭐 넘어짐 사고라든지 교통사고, 낙상사고로 인해서 수술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고요. 종수술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내가 수술을 받는 거에 대한 위험도에 따라서 1에서 최대 7종까지 분류하여 그 각종별로 수술비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특약이며 그 암수술까지도 보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보험사들마다 조금 많이 다른데 뭐 땡땡땡땡 이러한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2대 질환, 특정 질환, 다빈도 질환에 대한 수술비를 보장해 주는 특약이고요. 2대 질환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뭐 뇌라든지 심장으로 인한 수술을 보장해주는 특약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카테터 수술이라든지 스탠드 삽입술이 있는데요. 진단비만큼이나 중요한 담보로서 뭐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1회 지급이 되지만 수술 특약 같은 경우에는 가입 한도 내에서 수술 시 매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뭐 2대 질환에 대한 뭐 리즈가 강하신 분들은 필히 보완을 하셔야 될 추천드리는 담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술비 특약인데요. 그 암을 직접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하였을 때 지급하는 수술비 특약입니다. 그 수술비 특약 같은 경우에는 뭐 생명보험사냐, 손해보험사냐에 따라서 뭐 수술 특약도 많이 달라지실 거고 약간이 많이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에 가입 시 나에게 맞는 맞춤 보험을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기서 강조한 중요한 점 나왔죠? 수술비 특약, 생명보험사냐, 손해보험사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라고 하니까 이 점 차이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사연자분의 리모델링 사연은 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먼저 사망에 대한 리즈가 약하신 상태시기 때문에 기존의 CI 중심 보험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중요한 담보인 뭐 암과 2대 진단비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진단비 관련해가지고 건강보험을 대체해 드렸고요. 더불어 보험료도 현실적으로 줄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실손보험이 포함된 건강보험 역시 실손보험을 현재 가입 가능한 3세대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도와드린 후에 담보 조정을 통하여 보험료를 낮춰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수술비를 집중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을 추가 준비해드림으로써 보험료는 낮추고 실질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향과 그 범위를 변경해 가입을 도와드렸습니다. 뭐 운전자 보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운전자 보험의 적립보험료가 과다로 부과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기존의 필수 담보들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비롯한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비,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비를 현실적으로 보장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서 재가입을 시켜드림으로써 아주 저렴하게 변경을 도와드려서 월 47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약 15만 원 절감해드린 사연이었습니다.
보험료는 다운됐고 보장은 업업업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보장상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리모델링 후 진단비를 보시게 되면 리모델링 전과 리모델링 후에 대한 암 진단금, 일반 암 진단금은 5천만 원 동일하게 가입이 되어 계셨는데요.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사암 진단비에 대해서 뭐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제성 종양, 뭐 제자리암에 대해서는 기존에 500만 원에서 리모델링 이후 2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해 드렸습니다. 더불어 뭐 최근에 항암 치료 방법인 표적 항암 치료비를 3천만 원까지 보장을 함께 준비를 해 드렸고요. 2대 진단비에 대해서도 기존 CI 종신보험의 중대한 뇌졸중이라든지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범위를 벗어나서 뇌에 대한 전체 부분과 심장에 대한 전체 부분에 대해서 무려 2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특히 2대 질병에 대한 수술 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요. 그리고 향후에 실손보험을 대체 가능한 보험이죠. 그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수술비 보험인데요. 기존의 질병 수술비가 고작 10만 원 수준으로 뭐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는데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수술비에 대한 보장도 대폭 확대를 해드렸습니다. 뭐 특히 용종 제거라든지 백내장, 치핵, 관절 수술 등 다빈도 수술에 대해서 보장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드림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뭐 성인 질환에 대한 일회성 지급이 아닌 매 수술 시마다 보장이 되는 형태로 가입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반암과 유사암, 2대 질환암 등 수술비 모두 보장이 좀 확대돼서 사연자분이 정말 만족했다라는 또 생각을 하실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요즘은 많은 분들이 보장 분석이나 뭐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1세대, 2세대의 실손보험 가입률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높습니다. 그 이번 달, 즉 다음 주에 착한 실손의 마지막 전환이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보험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리모델링을 검토 받아보시고 사연자님처럼 뭐 건강과 비용 절감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